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일명 V 혈자리거든요. V. 네. 이 입꼬리 옆에 지창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지창. 네, 입꼬리 바로 옆에 지창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혈자리는 협거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 V자 손가락 하셔가지고 두 혈자리를 동시에 꾹 10초 정도 눌렀다가 뺐다를 10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V라인,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얼굴 빠지는 데도 도움이 V라인이 돼요. V라인이 이걸로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지그시 꾹 눌렀다 뗐다 이렇게 우리 또 안 올라오는 거 아니니? 이게 손 자국이 해놓고 선생님 안 올라와. 저희는 베개 자국이 눌리면 안 올라와서 지금 안 올라와요. 이거 손 자국 8분 자국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민소희 가만한다. 민소희 가만한다. 뭐래? 네? 뭐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네, 화도 풀고 얼굴 주름도 풀어주는 일명 막장 드라마 주름 풀기인데요. 화를 내라고요? 네, 화도 적절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웃으라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얼굴에 쓰지 않았던 근육에 자극을 줘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고 또 뭉쳐져 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막장 드라마의 대사를 흉내를 내는 게 피부 탄력에 네,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대사를 몇 가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네. 한 분씩 이렇게 나와서 해보실까요? 네. 정교빈, 민소희,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죽어도 용서 못해. 아유 좋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떼어놓고 말 거야. 떼어놓고 말 거야. 아이고 잘했다. 이야. 아주 그냥 대사를 씹어 드시네. 정교빈, 민소희,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죽어도 용서 못. 너는 그럼 연기하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니야? 뒤에 없잖아. 뒤에 있잖아, 뒤에. 잠시만. 태안 태아의 애군이 살풀이 국판을 버려야 한다고. 매이야 태안 태아의 애군이 끼어 살풀이 국판을 버려야 한다고.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도 눌러보고 했는데 몸 전체적으로 탄력에 좋은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없을까요? 그게 네. 중요해요. 제가 이번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벅지와 엉덩이를 자극시켜주는 런지킥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런지킥. 양 다리를 넓게 앞뒤로 벌리고 서주세요. 네, 이 사세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기역니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다리를. 아, 기역니은? 네, 그리고 양손은 가슴 옆에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뒷발을 밀면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정면을 향해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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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기역니은 자세 만드시고 일어서서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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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고 킥. 이렇게 5회 반복해주시고요. 배에 힘을 꽉 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배에 힘을 꽉 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킥해주세요. 네, 이 런지킥은 전신의 엉덩이랑 허벅지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몸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혈당을 태워줘요. 근데 이 혈당이 피부를 처지게 하고 주름지게 하는 거 다들 앞서 배우셨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 오늘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재밌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